이지야, 엄마 어때? 섹시하지? 스킨만 발라요. 로션은 너무 향이 세. 네, 어머님. 왜 못 주무시고? 너 좀 와. 네? 등명임이 불편해. 형님, 기어이 어머님한테. 누가 반긴다고. 얼른. 어? 네. 네가 있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네. 나오라셔. 형님 불편하다고. 간병인 부르셨으면 될걸. 중환자도 아니고 어머니 입장에서 낯선 사람은 불편하시지. 그렇다고 형수님은 안 불러도 갔잖아. 형님이야. 내가 가? 말이라고? 며느리 불렀지. 아들 오랬어요? 며느리야, 잠 좀 설쳐도 되지? 아까 준환 감독이요. 이번에 연출하는 드라마에 소저 배우로 캐스팅. 배우로 출연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주인공. 등명이 상대요. 좋은 기회 정도가 아니라 정말 되면 신데렐라 등극인 거지. 신데렐라 모르나? 공주님 등극. 그저께 경험했으니 어떤 건지 알 거고. 영어로는 스타라고도 하는데 스타가 하늘의 별. 별은 우러러 볼 수만 있잖아요. 만질 수도 딸 수도 없고 그런 존재 되는 거지. 등명이처럼. 대중의 인기만 얻으면. 참말입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일 감독 와서 직접 얘기하겠다는데 물론 작가 선생 오케이. 허락도 떨어져야 하고. 근데 감독이 딱 맞는 이미지라니까. 거기다 우리 DTV 제작. 가능한 일일지도 몰라. 그럼 정말 대박이고. 혹시 꿀 있는지요? 아까 식사하면서 말했듯이 이한 씨 생각했는데 소저한테 먼저 기회가 오네. 정말 돼서 뜨면 동감형이 한꺼번에 거머쥐는데.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배우가? 말이라고요. 근데 운동해야 돼요. 두 사람 다. 운동 안 하면 나이 들면서 체형 무너지거든. 지금은 괜찮지만. 우리 어머니가 왜 그 달콤한 아침잠마다 하고 배 줄여가며 새벽마다 수영 가는데 몸매 유지하고 건강하려고.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니까. 그래서 나도 매일 운동하는 거고. 건강에 한이 맺힌 게야, 영원히. 제가 있을 테니까 들어가세요, 형님. 왜 안 알렸어, 나한테? 동선은 아침에 다녀갔다며. 맏며느리 뭐 만들기로 작정했어? 아니요. 형님 아시려니 하고. 나만 빠졌는데 어떻게 알아? 왜 어머니 문 봐?
윗사람으로서 너그러움이 가면 무시가 오는 거야? 개무시? 아니죠. 뭐가 아니야. 시어머님 병나시거나 다치면 며느리들이 의논에 케어해야지. 내 말 틀려? 아니요. 죄송해요. 제 딴엔 아주버님이 말씀하셨으려니. 됐고, 들어가. 내일 아침이나 챙겨오고. 이왕 온 거? 전 이왕 안 왔어요. 그럼 지가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오든가. 병원 밥 안 넘어가. 숨 쉬잖아. 내일 아침 들어가서 해올게요. 장세미 씨, 시아마님 오래오래 사랑하세요. 변치 말고. 너무 늦었지? 여태 손님이랑? 방금 헤어졌어. 술 마셨겠네. 조금. 있지. 나한텐 지금까지 아일라 뿐이야. 누난? 나도. 이제 얘긴데, 누나 대학교 들어갔을 때 불안했어. 누구랑 소개팅 할 텐데 사귀면 어쩌나. 정말 좋았던 상대 없었어? 그냥 나 시시. 난 더 시시하겠네. 대답 맞는 건 인정? 우린 시시하고 앙쿠를 떠나서 일반적인 인연 아니잖아. 부모님끼리도 각별하고. 나 7살 때 누나 처음 봤고 거의 20년. 좀 지겨울 세월이다. 어떻게 지겨워. 얼마나 봤다고. 고등학교 땐 한 10번도 못 봤을 거야. 누나. 아일라. 응. 난 누나랑 있을 때 참 편해. 누나 6학년 때니까 나 9살이었지. 누나네 강릉 세컨하우스에서 양축집 모였던 거 기억나? 응. 그때 누나 가정교사랑 셋이서 자전거 타고 해변가 달리다가 넘어져서 나 엄지 발톱 틀렸고. 그때 어떻겠어? 누나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 몇 가닥 뽑더니 티슈로 싸매고 머리카락으로 묶어줬어. 그때 꼭 누나랑 결혼하겠다 맘먹었어. 대답은? 동생이랑 무슨? 결혼은 남자랑 하는 거지. 호칭 바꿔야겠다, 이제부터. 근데 호칭이 중요해. 남자로 안 느껴져. 알았어. 잘 자. 한복 입은 누군데? 당분간 할머니 집 기거하는 분들이라니까. 분? 그 어머니랑 봤잖아. 근데 주 PD님도 있는데 왜 안 왔어? 아는 게 아니라 내 쪽으로 쓰러지니까. 분위기가 좀 그렇던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손님들이야. 알았어. 금요일 저녁 먹을 수 있어? 토요일. 예약하고 문자할게. 응.
끊어, 먼저. 바로 들어갈 거지?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누나야. 일어나거라고만. 괜찮느냐? 꿀물이다. 면목이 없습니다, 어머님. 나 없이 그런 거 넙죽넙죽 받아 마시다간 큰일 나겠어. 입거라. 여인네들 하나같이 젊고 안 처진 원인이 운동이라고 몸 쓰는 거 밤새 만들었다. 저것을 어찌 입어. 도저히 살 내놓고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 차림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불가능하면 올라가고요. 사람 하는 일 안 되는 거 없지. 해봅시다. 스트레칭. 자, 목부터 쭉 당기세요. 둘, 셋, 반대로. 잡고 이쪽에 쭉 잡아 당기세요. 하나, 둘, 쭉 숙이고 그다음에 잡고 허리 시원하게 옆으로 쭉 당겨보세요. 둘, 셋. 자, 이 운동은 엉덩이. 허벅지 처지지 말라고 팔 이렇게 숙이면서 내려가고 쭉. 그렇지, 그렇지. 호흡 중요하고 자꾸 어깨가 같이 흔들려. 왔어, 우리 아들. 네. 아침은요? 병원 밥 같이 먹으려고요. 싸우셨어요? 네. 응, 먹어. 여분 밥 싸왔지? 네. 어떠셔? 밤새 심해지지 않았어요? 욕심거리지 뭐. 친정인가 봐요. 네, 아버지. 이 시간에?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엄마 결국 엮였네, 형수한테. 뭘 엮여? 저 혼자 푹 치고 창구 치구지. 잘못 터치하셨대요. 어머님 괜찮으시냐고. 그게 다친 것도 아닌데 알렸어, 걱정하시게. 좀 어떠세요? 그냥 저냐.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반은 자고 아침. 생각 없어요. 왜 생각 없어? 오만이 걱정으로 달려왔구만. 엄마, 나도 달려왔거든. 밥. 없어요. 즉석밥이라도. 네. 앉아. 만리장성 싸우셨어? 아니야. 내 눈으로 그럼 본 건 뭐임? 혼자 푹 치고 장구라니까.